헝가리랑 이제 오스트리아는 동반 칠몰이고요. 망했고요. 그것도 지금 보스니아 때기는 콜 걸려서 안 되고 과학장 좀 보자. 공격 확장. 네, 얘가 좀 많이 화나기 직전이라 안 됩니다. 여기는 좀 한동안 먹으면 안 되고 좀 A 조언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잠깐만. 어디를 먹어 볼까? 물탄 더럽게 안 끝나네, 휴전이. 서카시아. 서카시아 노가에 뚫고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뚫은 다음에 모스크바 동군 명분으로 때리면 서카시아. 아, 그러면 프랑스 동맹에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당분간 프랑스를 때릴 수가 없거든. 카스텔 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5만이 휴전이 끝났었죠? 5만. 가는 길에 5만 먹고, 예멘, 6년이면 안 되고. 5만 먹고, 여기, 짜잘한 애들 정리하고, 맘루크 때리기 위해서 키프러스도 휴전이구나. 아, 같이 휴전이네. 네, 우선은 내려갈게요. 여기 이제 됐고, 볼 일 없다, 우리가. 그래서 5만으로 가겠습니다. 아, 돈이 얼마 100 됐어요. 이거 봐요. 페르시아. 땅 회복하는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예, 이게 5%씩인가? 하나 들어가는데 5%였나? 그래서 지금 이벤트 앤 프로빈스 디펙션이 65%. 그래서 100% 됐는데. 이건 언제 한번 반란이 얘들 일으킬 겁니다. 네, 막으면 돼요. 페르시아 반란 일으키는 거는.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네, 막으면 되고.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먹여줬으니까. 시간 지나면 또 빠져. 이벤트로. 헝가리 라이벌이 아니다. 근데 동맹을 하는 게 왜 근데 주저되냐면은, 프랑스가 망할 수가 있어. 프랑스가 망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동맹이면 프랑스 안 때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이건 안 하는 게 나아. 프랑스가 망하면은 동군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얘들 동군 됐다, 같은 거면 됐으면 동맹하면 되지. 그렇지. 자, 5만한 5만에 클레임 날죠. 62살.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빈을 좀 빨리 먹어줘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그게 있어서, 민족주의가 있어서 민족주의 없애야지 서구화하거든요? 폴란드가 동맹 깬다고? 왜? 결혼. 동맹 깨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나갔다고 삐졌구나. 신학자 다이. 연간 위신. 위신으로 좀 줄여도 됩니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점수가 100점인데 줄여도 티가 나냐 그거지. 계산을 해보자. 28, 26, 18 빼면은 플러스 다음은 뭐야? 28. 아, 요거 아닙니다. 28, 53, 110, 117? 117이고 넣으면 빠지긴 빠진다. 근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위신을 줄이면 동군이 안 되기 때문에. 아, 힘들다. 아이씨! 섭정 괜찮아. 섭정 괜찮아. 4-5-1이야. 아씨. 빈 먹고 쉬었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지. 아, 너무 억울해. 아, 넘나 억울한 것.
협정이 괜찮으니까. 네. 애써. 애써 위안을 삼습니다. 쉬는 동안에 동구인 하나 했으면 좋겠다. 98까지 떨어졌어요, 페르시아. 아, 시합항은 신도. 그냥 발라인을 막아줘야겠다. 건모이나 질게요. 지금 도술 때 없으니까. 아, 이럴 때 왕위 계승 전쟁이라도 하나 터지면 좋을 텐데. 교회. 자, 무역. 시장이나 콘스탄티노플에 하나. 라구사에 한데 라구사 지어져 있네. 알레포? 알레포. 여기 알렉산드리아. 못 짓는데? 있나 보지? 알레포는 여길 대고. 근데 이걸 동구연합하는지 어떻게 아냐면 죽어야 돼요. 왕실결혼이 깨어졌습니다. 이래 떠야지 내가 된 거야. 지금은 아닌가? 아니죠. 메시지가 안 되니까. 정복 10에 얻었고 모스크바가 러시아랑 라이벌 걸었나보다. 헨리가 석정당합니다 돼있는데? 나왔어 지금? 지금 나왔어? 야이씨 어디서 입양했나보다. 60살인데 모스크바는 될 거예요. 모스크바는 될 겁니다. 사업 기술 향상. 아, 너무 슬프다. 네, 혜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깨졌네, 동맹이. 땅을 거의 땅이 거의 붙어 들어가서. 네, 글씨 부정민님, 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해요. 팬클럽 되셨네요. 네. 펀즈가 코어 만들었네? 펀즈 쪽을 좀 때리면 되겠습니다. 아, 폴란드 라이벌이야? 씨, 나도 할까, 그러면. 일로 와, 너무 나쁜 자식들. 내가 지금 왕이 없는 틈을 타서 라이벌 걸었어. 나쁜 놈들. 폴리트는 어차피 싸워야 돼. 아 슬프다. 지금 싸워야 될 텐데. 강제 내정인데 진짜. 네, 행정이 많이 뒤처졌어요. 오스트리아 한번 빈 같은 거 요구. 빈이 수도라 요구는 못 하겠지만. 네.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요구해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보스니아 같은 거 땅 뜯기는 휴전이라 지금 안 되고. 헝가리의 클레임이나 만들어놔야겠다. 헝가리를 주기적으로 뜯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프다. 아, 모스크바한테. 아, 귀족이면 이념 찍었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귀족 입은 이념 찍은 것들은 그냥 매겨야죠.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어서 매길 수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 속국 하나 부활해서 매겨야지 뭐. 모스크바는 될 수 있어요. 후계자만 안 나오면 돼. 헝가리, 스웨덴. 스웨덴도 없네. 근데 스웨덴 너무 멀어. 행정 6테크 찍... 좀 이따가. 예, 1200 모으고. 네, 대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탈진이 확 온다. 기분이 좋았는데 조울증이 걸릴 것 같아. 기분이 너무나 좋았는데 착잡해졌어. 크로아티아 반란군. 그래, 이왕 터질 반란군 지금 다 터져라. 빛을 보다. 오케이. 동맹하자. 아! 야! 이게 더,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아! 씨! 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아 1년을 와. 아.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너무한 것, 너무나 너무한 것들. 아, 진짜 짜증난다. 1년만 버텼으면 되는데. 한 살짜리 왕을, 애를 남겨놓고 죽었네. 또 왕이. 잠깐 보자. 둘 다 섭정이야. 쌍섭정이네. 야, 씨. 그래도 내가 좀 나은 편이죠. 나이가 있으니까. 9살. 스니스 쪽의 클레임. 아, 또 동맹했네. 아이씨. 다 동맹했어, 이것들은.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러냐. 한 번에 다 쳐야지, 뭐. 무슨 클레임. 야, 아까 쳤어야 되는 건데, 딱 타이밍이. 아까 쳤어야 되는데. 몇 살이죠? 9살. 리카 이겼고. 요새 유지 모습이 좋은가? 유지비. 육군 유지비 잠깐만, 젊은만. 해군 유지비.
성직자 사이의 불만. 권위 없고 명예 까고. 아, 우리 여자니까 그렇네, 누나네. 같이 또 결혼하면 되겠네요. 큰 다음에. 앙리 3세겠지? 아, 여기 발란 나오면 참 애매하게 막기가, 예. 걸시기한데요. 자, 외교 다 찾고, 하나 올리고. 경제 유지비 다시 올려주고 행정 하나 올릴게요. 네, 다음 귀족 공화정 열란 성공했다. 티니스. 이거 여기 티니스 땅 아닙니까? 예, 그럼 요거 지나가다 아마 잡힐 수도 있어요. 티니스 일로 이동하면 내가 병이 실어 날리면 되니까. 이건 될 것 같아. 어? 아, 지금 나왔어. 돌리는 사이에 나왔어. 와. 이씨. 또 죽기만 해봐. 또 죽어라 그냥. 아니 노래 틀지 말아야 될까봐. 노래 틀었더니 더 안 된다 야. 노래 틀니까 더 안 된다. 네 없어졌죠. 싫어서. 오토 트랜스포트. 아, 눈물이 나가지고, 아, 너무 슬퍼. 잠만. 프랑스 관계 개선, 영국 관계 개선. 그래도 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 관계도 마치 200까지 떨어지는 건 왜 그래? 아, 원초 프랑스 떴구나. 서포트 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자, 그러면. 안 돼, 안 돼. 모스크바 관계 개선. 행정을 이번 노는 타이밍에 7을 찍고, 외교를 찍고, 영향을 찍어야지. 영향을 찍읍시다. 철 됐어. 표시 강제 개정 하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강제 개정하면 또 100 올라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지금 최적의 요 조건이 50이야. 50은 안 돼. 93. 많이 줄어서 그래, 아까보다는. 돈이 부투칸. 우선은 겔리를 좀 더 찍을게요. 겔리 이거 뭐 코그 두 개, 겔리 세 개. 트랜스포트. 아, 막 자기들이 막 싸우네. 나도 싸우고 싶다. 세력 투자 72. 카스티아 광해선 해놓고. 카스티아는 동굴하면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어차피 지금 돈이 좀 남고. 포병을 두 개만, 한 개씩만 더 추가할게요. 포병 세 개. 세 개. 용병은 좀 줄여도 되고. 돈이 여유가 없으면. 군사가. 군사 구테크 찍어주고. 예니체리 가능하대요. 포병이겠죠? 이때가 전성기인데. 예체리 보병 있을 때. 이때 좀 쳐야 되는데. 오, 베니스가 오스트리아 다 먹었다. 와.
어, 이게 나왔네. 버건디 깨지고. 이러면은 되게 나쁘지 않아요. 베니스는 세르저 봤자 별로 안 세거든요? 되게 나쁘지 않아. 프랑스도 되게 많이 못 컸고. 근데 폴리트가 좀 문제다. 폴리트가 지금은 위협으로 올라왔는데. 폴리트. 제 생각에는 모스크바랑 동군을 딱 하고 같이 때려야 될 것 같아. 리투아니아부터 먹은 다음에 커야 되지 않을까? 반란군. 이거 반란 없어졌겠죠? 다시 일루시로 나를게요. 이제 메뉴션 끝났는데 날 때릴 수가 없으니 통화게요. 인플레이션. 아, 많이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갔는데 줄일 수가 없네. 인플레이션 좋은 거로 바꾸. 뭐야? 아, 일자리. 인플레이션 좋은 거. 인플레이션 좋은 거로 바꿀게요. 지금 군사력을 받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외교로 받아가지고, 테크 하나 올린 다음에 외교 영향을 찍자, 외교. 보통 군사력을 받는데, 지금은. 12살, 아예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크면 돼. 다 넘어왔고. 교황이 전투교황인데? 다 패고된 게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니면... 나폴리를 패고 있네요. 소프란? 소프론? 더 채우자. 다섯 개. 잠깐만. 그러면은 20년대? 아, 이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너무 많다. 18개도. 아, 16 정도가, 예, 16? 또 하나 더 뽑기도 그렇고. 하나 더 뽑을까요? 아니야, 이건 너무 인력으로만 너무 병력 채워놓으면은 오히려 더 나빠. 나중에 소비가 많이 돼. 놔둡시다. 맘 놓고 지금 딸 타이밍인데 왕이 없어요. 부재 중입니다. 폴란드. 13살. 잉글랜드 불러오고. 서카시아. 클레임.
제노아 클레인. 갤리 코브. 몇 시죠? 어, 아직 안 됐구나, 시간이. 제노아가 밀란에서 대선포. 찍자, 7테크. 찍고, 아이디어 개방해서 영향. 찍고요. 권리 주장 시간 줄이 받고, 예, 아, 종속국으로부터 수입, 그 다음에 권리 주장 시간 받고, 다음은 외교합병 비용. 네 개는 이게 더 찍어야 돼요. 공급적 확장 영향 마이너스 20까지는 찍어줘야 됩니다. 다 좋아요. 영향은 다 좋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많이 올라왔네, 8테크면. 쭉쭉 찍어도 되겠다, 여기 안 쓰고. 자, 시민들 얘 권리 요구한다. 아, 정통수는 20. 이거 왕 나오면 좀 다르겠지? 아, 이게 망해.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데. 정통수 19야. 맘는 반란군. 왕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12. 권리 주장 시간 먹었기 때문에 클램 진짜 금방 만듭니다. 보시면은 가자마자 아마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외교관이 가자마자 만들어 와. 크킹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서 권리 주장 시간을 좀 감소시켰으면 좋은데 금방 만듭니다. 축적 만들 걸 축적. 요새를 좀 몇 개 없애줘야겠다. 다 없애도 돼. 괜찮아. 헝가리안. 셀라리안 업라이징. 사마와에서 자치도 100 올라가요? 16개 종교였는데 이게 막는게 낫겠지? 무슨 반란군이지 얘들은? 시야? 시야 어차피 1력 남으니까. 왕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다. 후계자도 난, 아! 그나마, 괜찮다. 오사형. 오르한.